이댁 주인이 추석 음식을 줘서 배부르게 먹으니까 소래골에서 추석 지내는 것 같아. 저도 오랜만에 보식을 냈습니다요. 주인장 덕분에 추석 같은 추석을 보내는구나. 예. 나으리, 차례도 다 지냈고 성묘도 다녀왔으니 달놀이를 보러 사람들이 고을마당으로 모였을 겁니다. 어서 가보세. 여러분, 추석 즐겁게 보내고 있지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고을 최고 행사인 달놀이 마당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온종일 밭에서 일을 했더니 허리가 아프구나. 아이고, 하루 종일 빨래하고 밥 짓고 했더니 온몸이 저리는구나. 이보쇼, 이보쇼. 왜 그러는가? 그런가? 두 사람이 아프다고 해서 주인나리께서 잡수시는 것을 갖고 왔으니 잡숴보시오. 그게 뭔가? 이 호리병에 있는 것은 저산에서 캔 산삼에 더덕에 동충하 조산수유 구렁이 독사를 달인 불로수라오. 이것만 먹으면 금방 몸이 낫고 기운이 팔팔 솟아요. 아이고, 이게 그 유명한 불로수로구나. 그러면 얼른 먹어야지. 아니래요, 이것은 내가 먹어야겠어. 아직은 자넨 팔팔하니까 내가 먹어야지. 할 만은 갈 때가 됐으니 젊은 내가 먹어야지.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환제 바치시오. 큰일 났다. 환제 바치란다. 큰일 났다. 여보게, 환제가 무엇이길래 그리 놀라는가? 봄철에 먹을 것이 없을 때 관청에서 쌀을 빌려주는데 추수 때 이자에 이자를 더해서 긁어가는 것을 환제라고 한다오. 저승사자보다 더 무섭소. 아이고, 환제라고 좋아. 도망가자. 아이고, 환제라니까 불로수도 내팽개치고 도망가는구나. 같이 가오. 자, 그럼 양반을 놀리는 공연으로 넘어가 볼까나. 드디어 기다리던 차례야. 양반들을 놀려대는 것을 보면 속이 시원해질 거예요.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게야. 하인탈이 사라질 테니까. 아이고, 갑자기 아랫배가 사르르 아파요. 뒷간에 좀 갔다 와야겠어. 아이고, 나으리, 하인탈이 도망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구나. 이거 한참 지났는데 하인탈은 왜 나타나지 않아? 여러분, 죄송하게 됐습니다. 하인탈 연기를 할 호철이가 설사가 났는지 없어져 버렸소. 하인탈이 없어졌으니 양반을 놀리는 공연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냥 다음 공연으로 넘어가겠소. 우리는 양반 놀리는 공연을 보려고 왔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제일 재밌는데 안 한다고요? 작전대로 잘 돼가는구만. 참봉 그러네, 작전이 잘 맞았습니다요. 이제 사랑 가마니를 받겠어. 자, 이제 나가볼까? 이 물러터라! 저게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이 집 뒷간에서 똥을 좌회전 싸니까 철철 넘치길래 손동이네 뒷간에서도 좌회전 싸다 이제 왔으니 이해하시오! 자, 그럼 공연을 시작하겠소! 호철이 저놈이 약속을 넘겼어! 괘씸한 놈! 미안하지만 공연이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어줘야겠소. 내게 좋은 생각이 있네. 나으리, 좋은 생각이 무엇입니까요? 하인탈이 뒷간에 간다고 하며 사라지면 우리 일행 중 한 사람이 대신 공연을 하는 걸세. 예? 저희는 탈놀이 호전이 없었으니까. 그럼 연습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못하겠습니다. 너희들이 못한다면 어찌하라는 게냐? 나으리께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뭐? 내가? 묘화를 꺼낸 것은 나리잖아요. 그러니 나리께서 하셔야죠. 아유, 할 수 없지. 나리, 진심이십니까? 못할 게 뭐 있나? 양반이신데 양반을 풍자하는 연기를 하는 게 괜찮습니까?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일인데 양반이 도와줘야지. 고맙습니다, 나으리. 나으리가 하인탈을 쓰고 등장해도 꼭두가 막을 텐데. 내가 있잖아, 사자탈을 쓰고 나타나서 꼭두 들쳐매고 사라질게. 그거 좋은 생각이네. 그럼 지금부터 하인탈 연습을 시작하시죠. 좋아.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는 이렇게 하십시오. 소 눈알인 줄 알고 줬는데 알고 보니 개똥이었어. 소 눈알인 줄 알고 줬는데 알고 보니 개똥이었어.
정말, 정말 잘하십니다요. 이복의 호철이 사라지기로 해놓고 왜 나타났어? 땡초가 어디서 수작질이냐? 아이쿠! 자, 그럼 공연을 시작하겠소. 생님! 에? 왜 그러느냐? 생님, 너 왔느냐? 어허, 끼놈 양반에게 너라니? 그게 어떤 양반이라고 잔뜩 거드름만 피우니 너라고 해도 되지. 허허, 이놈이. 어허이, 물러가라. 어허, 둘의 하는 꼴을 보니 도저히 재미가 없어서 못 봐주겠구나. 얼큰이 꼭두가 나서서 공연을 막는구나. 아, 재밌는데 무슨 소리야? 계속하게 놔둬요. 이제 내가 나설 차례지. 자, 다음 공연을 시작합시다. 할매, 할매, 나무 돕시다. 맞아, 할매. 저 사자팔은 뭐지? 그러면 계속 공연을 하겠어. 선생님, 이거 사시오. 그게 뭐냐? 이것은 알입니다, 알. 예끼, 갑자기 알은 무슨 놈의 알이냐? 알은 새알, 눈알, 다갈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소 눈알이요. 이놈, 눈알을 사라니. 안 살 테니 썩 물러가. 이 소 눈알은 명나라에서도 황제가 먹는 천하의 명약이요. 천하 명약이라? 이 소 눈알을 먹으면 귀가 밝아지고 눈이 밝아지고 한 알만 먹으면 삼천갑자 동방삭처럼 불로장생을 한다고 하오. 오, 그러면 당장 내가 사겠다. 몇 냥이냐? 백냥은 주셔야겠소. 오, 있다. 아, 예소. 어디 꿀꺽꿀꺽 냠냠 쩝쩝. 어허, 누나를 먹으니 천년을 살 것 같구나. 아이고, 아이고, 샌님, 샌님, 큰일 났소. 큰일이라니? 무슨 큰일? 소 누나인 줄 알고 줬는데 알고 보니 집 앞에 굴러다니던 개똥이었어. 개똥이 이게 진짜 소 누나리요. 에이, 양반에게 짓밟혀 사느니 이거나 먹고 불로장생하자. 안 된다 이놈아, 소 누나 내놔라. 아이고. 샌님, 샌님, 아프십니까? 이놈, 허리 부러지는 줄 알았다. 아이고, 야야야야야, 아이고, 내 허리, 아이고. 양반이라고 거들먹거리더니 꼴 좋다. 예끼 없을 양반아. 여러분, 이것으로 공연을 마치겠소. 알쏘. 이제 공연이 다 끝났소. 저는 나으리가 대사를 잊어버릴까봐 조마조마했어요. 내가 소래골에서도 유명했다자는가? 물론 말썽으로요. 이 녀석이. 나으리 덕분에 고울 사람들이 추석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자네들 덕분에 즐거운 추석이 되었네. 그럼 이만 가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정말 즐거운 추석이었어. 나도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른들을 위한 재미있는 이야기 방을 3월 15일 오픈 예정이에요. 유튜브 채널 이름은 야담 다방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삶의 이야기, 선비들의 사랑 이야기 등을 창작 시나리오로 연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야담 다방에 놀러 오시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담은 차와 때론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은 차도 야담 다방에 가득 채워놓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야담 다방.